이 자리에는 뭐 저를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동균 선배님을 보러 미리 자리 선점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동균 선배님을 보러 미리 자리 선점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쁜 마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두 곡을 앵콜로 할 거죠. 아니 그냥 쭉 이렇게 해보냐. 근데 앵콜을 계속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 해버린 거 서운해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얘기할게. 앵콜을 원래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냥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의례적인 앵콜이 싫으셨던 거죠. 관객분들도 아, 앵콜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그래. 마치 그 나비야처럼 쑥스럽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형식화돼 있는 앵콜 말고 진짜 우러나오는 앵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형 메이크업 살짝 좀 안 할 거야? 살짝만 하세요. 보이지도 않아, 반가면서. 아니, 카메라 비치면 그런데. 괜찮아. 늘 안 했는데 뭘. 단호박이네, 단호박이야. 잘 나오는 거 같아. 너 해, 너 해. 오늘은 하신 거죠? 네, 오늘은 했죠. 아... 네.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또. 여기는 스튜디오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어느새 맞아요. 이제 하동균 선배님을 이제 모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이거 마지막 곡이에요. 의상 입어야 되는. 끝인가 보. 너무 핑크색. 나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거. 피오디 좀 챙겨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네, 제가 어디 계세요? 고생했어요. 규현 씨는 만난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색해서. 어색해하니까, 아직은. 야, 아, 여유 올라. 이 여유. 아. 안녕하세요. 진짜 멋있어. 와. 늦었는데 왜 집에들 안 가고? 아, 멋있다. 괜찮아? 와. 괜찮아? 아니, 아니었어요.